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대화는 100% 의학적인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디컬 사이언스, 상당히 격조 있는 방송이에요. 누구나 궁금하지만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금기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까발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의학적인 이야기. 저 곽큐레이터가 진짜 만나보고 싶었던 분, 닥터 조물주 곽추영 비뇨 의학과 전문의 홍성우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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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컬투쇼에는 진짜 뭐 배우부터 아이돌까지 뭐 엄청나게 핫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유독 게시판이 아주 터져 나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만드는 사람이 제가 원래 이렇게 터지게 만들죠. 터지게. 길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쇼다운들 되게 반가워십니다. 아, 예. 마이크 대비.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닥터 조물주 비뇨학과 대표원장 홍성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좀 요즘에 막 섭외가 되게 많이 오시는데 막 많이 컷하시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오늘 컬투쇼는 나와주셨냐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손실이 크다고요. 아니, 사실은 말해도 되나요 진짜? 예, 그럼요. 그럼요. 1,000만 원 날라갔는데 이제. 지금 이 시간만. 네,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제가 감수하고 벌면 되니까. 야, 그러시. 제가 이 방송을 하면 1,500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빅픽처를 그렸죠 제가. 큰손 꽈추형. 감사합니다. 손실을 네네. 또 이렇게 감수하시면서. 아, 네, 예, 괜찮습니다. 와, 그럼 이제 뭐 기다리시는 그 우리 환자분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네, 많습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대기가 있을 정도로 뭐 예약. 이게 한 두 달 정도 되죠. 두 달. 와, 그 빠르게 조금 처리하고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달은 어떻게 참아야겠네요? 안 되죠. 제가 그래도 장인 정신을 담아가지고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요. 대충 반만 하고 집에 가서 내일 오자. 제가 마무리를 다 지어줘야 되죠. 마무리 진짜 중요하죠. 네. 그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이게 다른 소중이들 소중이. 다른 네? 수술도 그렇겠지만 마무리 잘 해줘야죠. 그럼요. 제일 소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4923님이 지금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고 계신 모양인데 꽈추형 들어오시는데 개그맨 김경기 씨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네네네. 네. 아니. 아 근데 제가 그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솔직하게 일본 야동 배우 닮았다고. 일본 야동 배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꾸미고 머리 길쭉하게 가지고 이렇게 좀 푸시시하게 있으면 이렇게. 하필이면 또 야동 배우를 닮으셨을까. 예예. 예. 아니 일본 야동 배우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아저씨. 아. 머리 지저분하고 약간. 네. 이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뭐 비뇨기 상이 있나 봐요. 비뇨기 상이. 비뇨기 상인. 내가 비뇨기 상인가? 지금 이제 너튜브에서 아주 핫하시고. 네. 그럼요. 본인 채널도 뭐 그렇고 그냥 기본이고요. 네. 뜬다는 채널에는 다 섭외가 오셔서 거기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는 진짜로 뭐 그 너튜브를 틀면 이렇게 넘기다 보면 꽈추형 얼굴이 너무 자주 지나가세요. 한 번에 짜증 내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솔직하게. 막 수도꼭지처럼 틀면 다 나왔다고. 그만 나오라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 나오라고 이제.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와. 그 정도로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좀 그 병원을 안 하고 약간 조금 쉴 때라서 이거라도 벌자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루에 두 탕씩 뛰었어요 그때는. 아. 근데 2월달에 집중적으로 뛰었는데 그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3월달, 4월달 그리고 그때는 찍어놓고 약간 이게 약간 저장해뒀다가 갑자기 제가 좀 더 유명해지니까 그때서 막 그걸 나누어가지고 여러 편 만들고 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쇼 갑자기 나오고 막 진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또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뜨니까 네, 계속 뜨죠.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자꾸 떴나 봐요. 자꾸 봐가지고 관심이 없으면 안 뜨죠 당연히 알고리즘이. 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꽈추형 네네 네.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네, 꽈추형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제가 꽈추하다 보니까 마치 오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제 이름 잘 몰라요. 솔직히 여기도 보면 제 브로셔 보니까 꽈추형이라고 돼 있던데 제 이름이 없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홍성우 씨입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야 너는 이름도 없냐 이러시던데. 아니 다 이름인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꽈추형 하다 보니까 좀 친근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꽈추형이 된 거죠. 근데. 야 근데 이제 그 비뇨기과라는 것은 남자들이 아주 가고 시원하게 가고 싶은데도 이렇게 좀 망설여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강인 거죠. 약간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비뇨기과가 아니고 비뇨의학과잖아요. 비뇨의학과. 근데 약간데 5년 전에 이름 바뀌었는데 아무도 몰라 이게. 아 그래요?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뇨의학과로. 비뇨기과라는 과는 없어요 이제 역사상 없는 거 이렇게. 아 없어졌구나. 예. 없는 거 이렇게. 뭐 김대균 씨 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예. 아니, 기분이 나쁜 거죠. 예. 그렇게 부르면. 아, 그러네요. 김대균. 아, 정확히 어떤 기분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곽빔 씨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뇨 의학과라고 해야 됩니다. 기가 들어가니까 기 들어가니까 성기 성기를 자꾸 이게 떠올리게 하잖아요. 기운 기자인가요? 근데 왜 원래 왜 원래 비뇨 기과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분 뜻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그 비뇨기 기가 들어가니까 전부 다 이게 안 그래도 비랑 비아그라랑 비슷한데 기가 들어가니까 남자들만 그냥. 가서 자꾸 이렇게 성기 쪽에만 집중되는 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야심차게 2017년도에 바꿨는데 2017.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비뇨의학과로 완전히 지금 간판도 안 바꿔요. 귀찮아가지고 환자 더 늘어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 규격에 맞춰져 있거든요. 저도 이게 비뇨의학과 다치자 놓으니까 뒤에 의원을 못 적어. 너무 길이 그리 이게 넓어져. 학터 조물주 비뇨의학과 이거 돈도 많이 들어서 간판 값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지금 간판이 있는 거는 바꾸지 않은 거네요. 안 바뀌 귀찮은 거죠. 이게. 약간 솔직하게 조금 무책임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비뇨기과나 비뇨의학과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여기서. 모르는데 차라리 비뇨의학과면 더 몰라. 그러니까. 비뇨기과는 아니까. 다른 과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런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그걸 열심히 바꾸려고 하는데 쉽진 않네요 이제. 아 그래도 컬투쇼에서 이렇게 한번 떠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 바뀔 겁니다. 자부심이 크네 컬투쇼에 대한 자부심. 아니 진짜로 말씀하신 기사가 바로바로 올라오고.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내일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 기사 저 기자님들 기사 좀 많이 내주세요. 긴장하셔야 될까봐 겁나 지금. 자 근데 비뇨 의학과 안에도 여러 분야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딱 한쪽만 생각나거든요. 꼭 그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개.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걔는 진짜 1%도 안 돼요. 솔직하게 1%. 예. 저도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1%도 안 돼? 1%도 안 돼. 걔는 제일 메인은 배뇨에 배뇨. 아, 배뇨에 관한. 그러니까 전립선이죠. 전립선. 전립선에 관한 게 그러니까 제일. 비뇨의학과의 먹거리는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얘 90%가 얘를 다 키우는 건데 실질적인 인식은 전부 다 이렇게 약간 이게 밖에 나와 있는 과추 쪽으로 집중이 돼 버리니까. 네, 예. 와, 네, 생방입니다, 여러분. 예, 전립선이 네, 제일 주된 그 메인이군요. 메인. 대학병원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대학병원은 어쨌든 간 수익이 병원을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탑2, 탑3 안에 모든 병원에서 비뇨의학과 다 들어가요 보면. 와, 아, 그래요. 아우 자부심 엄청 있는 건데 밖에만 나면 되게 막 얘가 음지에 있는 것처럼 되고. 아. 병원 안에서는 떳떳하고 밖에만 나면 약간 이렇게 돼요. 아 진짜 거예요. 그렇구나. 그만큼 그런 이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립선 질환 특히나 요즘 고령 사회잖아요 보면. 예, 예.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특히나 결국에는 망가지는 게 소변. 그다음에 그 남자의 힘 이런 힘. 게 많이 약해지는데 그런 쪽으로 질병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전립선 쪽 수술을 네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주변에 겪는 아버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맞아 맞아 유전이 아니길 바랍니다. 유전이 많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유전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리를 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주 준비하셔야 됩니다. 괜한 말을 했군요. 네. 전립선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특별히 관리하는 게 힘든 게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술 담배 줄이고 서구화된 식습관 줄이고 하는 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이 좋냐 이러면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음식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전립선이 좋은 거는 토마토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아 토마토. 자꾸 그래서 우리 집에 토마토만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또 갈아서 보내주세요 진짜. 생토마토 먹기 힘든데. 진짜 좋아요. 전립선에 토마토는 좋아요 근데. 다른 데도 암, 좋잖아요. 다른 데도 좋은데 암 발생률을 낮추는 그게 통계 자료가 있고 교과서 실렸기 때문에 전립선에 좋은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게 꼭 토마토는 말씀드려요. 토마토는 뭐 다 좋다고 하니까요. 네. 토마토. 네. 이게 좋고요. 전립선 관련 질문이 옵니다. 이거. 네. 9193님께서 여친이 육개장 속 고사리를 못 먹게 하는데 고사리가 남자에게 안 좋은 거. 야, 이 얘기는 진짜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근데 고사리가 제가 알기로는 고사리에 어떤 그게 옛날에 방광암인가 일으킨다 약간 고개 네. 있긴 있었어. 발암물질이. 약간 그 나도 긴장 나잖아요, 이게. 네.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소가 먹는 양으로 하루에 소가 먹는 양으로 한 20년 먹으면 생길 수가 있어. 아, 그 정도로. 그새 그러니까. 네. 고사리 언제 드셔 보셨어요, 최근에? 없잖아요, 이게. 저 최근에 모르겠어요. 육개장이나 먹어야 그냥 한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드시는 건 평생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 고사리 나물이라든가 예. 이런 거 우리. 율무도 안 좋다고 늘 말하지만 율무 난 한 2, 3년 동안 먹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율무 먹을 언제 없잖아. 있으면 그냥 먹긴 먹지만 차로 먹든가 뭐. 일부러 막 율무 차다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숙주도 뭐 그런
그런 얘기가 있고 뭐 그랬었는데. 좀 잘 모르겠는데. 예. 너무 나가셨네. 그건 잘 모르겠었는데. 네. 근데 막 지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혹시나 아 그래서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선생님 나오신 김에 우리가 싹 오늘 시원하게 아주 7710님 원장님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과추들을 부활시켰을까 생각하니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자꾸 손을 보게 됩니다. 아, 제 손은 작아요 원래. 의사의 그 가장 좋은 덕목이 손이 작아야 돼요. 아, 그래요? 외과 의사들은. 아, 에나멀 수술해야 되니까. 라이언스 하트 뭐 이글스 아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독수리 같은 눈으로 보면서 강철 같은 심장으로 하면 하는데 여자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섬세해야 되는 거. 아니 작아야 돼. 그러니까 막 조그만 데 들어가려고 하면 작아야 되는. 섬세한 거는 남자도 섬세해요. 남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네. 오밀조밀하게. 손이 이렇게 크면 못 들어가는 큰 손이 여러 개 배열어 놓고 이렇게 손이 다 들어가면 막 못 들어간 손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그 명의들은 다 손이 조그맣습니까?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이 잘 안 맞네요. 그러니까 네. 이뇨 의학과라고 했는데 손이 작다고 하니까 네네. 보통 다 이렇게 작게 네. 넘어가십니다. 와. 근데 네. 선생님 전문은 어느 쪽이 제일 전문이었죠. 제일 저는 잘하는 게. 저는 원래 대학병원 있을 때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뇨 쪽으로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이제 배뇨 쪽으로는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어요. 빡빡하거든요, 약간. 사다 보니까 그 남성 수술 쪽으로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됐는데 네. 푹 빠져버린 거죠, 그냥. 와, 아, 살짝 당갔는데 늪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 쭉쭉 들어가는군요. 못 나오겠는 거야. 아, 그럼 이 양 여기서 즐기자 그냥.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빠지게 됐구나. 아니 원치 않았다면 그렇지만 내가 갈 길은 아니야. 아, 나는. 저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는 애써 나는 싫은 과야 싫은 분야였다 생각하고 살짝 발을 담갔는데 어우 매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렇게 매력이 어떤 매력인지 좀 알려주면 돼요. 그 남들에 대한 그런 걸 고쳐주고 남들에 대한 그 피드백이 왔을 때 그 뿌듯함 그런 게 엄청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렇죠 진짜로 막 집 나갔던 누구가 막 돌아오고 진짜로 막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진짜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분이 진짜 그런 사연 너무 많아요. 그 사연은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떠들어도 다 못해요 이제. 하나만 해주면 안 돼? 아 근데 그런 건 이제 원래 워낙 커서 오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너무 작아서 오는 분들 아. 남자는 세 가지가 되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강해야 되고 강하고 시간도 조절해줘야 되고 예. 잘 버텨야 되고 버텨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삼중고잖아요. 삼중고 예.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매순간 매순간이 올림픽이에요. 아, 그냥 맨날 긴장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철인 삼중 경기인가요 이게. 아무튼 그중에서 하나라도 엇나가면 이게 진짜 사모님들이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예. 아니 간혹 가다가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분도 수술이 사실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하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집들을 나가셨던 거구나. 예. 아, 제 와이프는 아직 집이 잘 있어요. 예. 아 근데 진짜로 관상이 좋으세요 근데. 그래? 관상도 보세요? 아니 야. 관상이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아니 근데 제가 요즘 그 코랑 코랑 그 그 중요 부위 관계 말이만 속설이 많잖아요 속설이. 맞아요. 아니 되게 많아요. 영화에도 많이. 그리고 콧볼이 크고 코가 좀 이렇게 뭉툭하고. 그러니까 이게 크면 그래서 여자분들이 코 때문에 쏘갔다면서 짜증내는 분들이 많아. 코에 쏘갔다. 많이 쏘겠네. 코에 쏘갔다. 네, 코에 쏘갔다는 분들 많다면 여기도 공감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웃잖아 이분 봐봐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저는 그냥 코가 관계가 없을 거라고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코와 과초의 관계. 예. 네, 근데 그 일본에서 그 죽은 이게 돌아가신 분들 염하다가 네. 이게 만져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어이 길이 재보고 이게 코를 재 보니까 126명인데 상관 관계가 있다가 나왔어요, 이게. 야. 근데 나 지금까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조선의 자존심으로 우리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 한 500명 정도 저는 살아있는 분들이잖아요. 라이브잖아요. 라이브. 네. 500명 데이터를 모았어요 제가. 와 진짜로? 네. 곧 논문 발표할 텐데 와 근데 그 코랑 관계가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 와 진짜요? 약간이에요 약간? 약간 근데 내가 이거 구체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소개팅 나가서 코만 볼 거 아니야. 넌 아니야 하면서 저 연봉 1억인데 안 돼 넌 하면서 딱 그게 있어. 근데 그 우리 코를 가리고 하는 거죠. 근데 김태규 씨는 딱 보니까 네. 아주 좋아. 지금
우리... 이 컬트쇼를 듣고 내일 있는 소개팅에 100원짜리를 넣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넓인지 길인지 뭐 높인지 뭐 그 말 안 했어요. 제가 그럼.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논문을 얘기 좀 해주세요. 논문을 발표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 보세요. 이렇게. 그때 보는 거죠. 근데 퇴근... 사모님 반발 안 하시나요 혹시 지금 집에서 이렇게? 아, 전혀 반발 안 할 겁니다. 제가 뭐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찌라시 같은 거에도 제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 떠세요 근데? 증권가 증권가 찌라시를 예, 거기에도 올라 있어요. 거기에 올라갈 정도면 정력가로 올라가 있어요. 와 정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0% 이상 한 90%의 확률로 맞아요 근데. 와. 네. 와. 야 웃음소리도 멋있게 들려 이제. 네. 자 여러분. 이게 좋으시죠 근데. 당당하게. 저는 입으로 넘어갑니다. 와 당당하게 넘어갈게 오늘.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2시 날중 call to show. 자, 궁금한 게 지금 터져나가는 상황에 네. 특별 초대해서 우리 꽈추의 형, 우리 홍성호 원장님. 순간 왜요? 꽈충 하세요 근데 저도. 왜요? 저도 제 이름 잘 몰라요 그냥. 홍성호 원장님과 함께 네. 2부를 시작합니다. 문자가 이제 아까 하신 말씀 코와 관련된 거 연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논문이 발표될 텐데 약간 연관성이 있다 말씀하셨죠. 이희진 씨가 반박을 하셨습니다. 네. 코 절대 아닙니다. 느낌표가 34개가 붙어서 아 이제 감정이 실렸네 완전히. 절대 아닙니다. 근데 통계라는 거는 꼭 이게 연관성이 돼가지고 그게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맞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거죠. 유의하게 그냥 나타나는 건데 네. 이분 남편의 코는 되게 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빈정상하셨네요 완전히. 네. 또 이제 반대로 남자분께서 또 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3548님께서 제 코는 한보따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분들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 남자분들 중에 솔직하게 자기 코랑 관계가 있다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유일하게 한 분 들고 계십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 아 근데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이런 거 자기 걸 나타내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인정한 남자 그렇죠. 김태균. 예, 약간 딱 들었을 거예요. 지금. 뭐 박수를 외쳐요. 아 근데 되게 큰 상 아니에요 솔직히. 대물상이 대물상. 대물상. 머리도 크고 뭐 대물상이. 자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꽈추 형을 모신 이유가 별도로 좀 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게시판을 털어 개털에 뜨겁게 그 개털을 달궜던 일명 과큘레이터라고 불리는 사연이 있거든요. 이 친구의 별명이 하나 생겼죠. 과큘레이터. 네네네. 네, 이걸 전문의 시각에서 한번 풀어보고 싶어갖고 일단 사연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네.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알배기가 먼저 읽어줍니다. 네, 제가 네. 한번 알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스키니 바지. 글쓴이 익명이십니다. 스키니 바지. 네, 스키니 바지입니다. 스키니. 운동을 한창 할 때 대퇴 사두근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자들은 기겁하시네요. 대퇴가 어디죠? 대퇴 사두근. 여기 여기. 허벅지. 허벅지. 뒤뱃살. 뒷벅지. 네네. 뒷벅지. 허벅지 허리. 네. 그래서 이 대퇴 사두근을 자랑하고 싶어서 몸에 딱 붙는 스키니 바지를 샀어요. 그것도 화이트. 와. 오. 아, 아 화이트 좀 쉽지 않은데. 와. 아 쉽지 않은데. 와 스키니인데 대퇴. 와. 운동을 끝낸 후 헬스장 탈의실에서 스키니 바지를 입었는데 중심의 방향이 뭔가 어색한 겁니다. 에? 중심의 방향. 나의 추. 나의 추. 세상을 향한 추. 나의 추.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만의 익숙한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 나의 추. 저는 5시 방향이 익숙한데 스키니 바지는 굉장히 타이트해서 입을 때마다 밀리니까 익숙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R 사연이네요. 저는 바지 딱 맞는 알배기한테 딱 맞는 사연입니다. R 사연입니다. 저는 바지에 손을 넣고 방향을 7시로 틀어봤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손을 넣고 9시로 틀었다가 이게 어디로 온 사연이야?
어? 이게 어디로 왔어? 사연지 분명 보고 온 거야? 아, 9시로 틀었다가 11시로 틀었다가 다시 2시로 야 무슨 시계냐 시계? 닥터 스트레인지야 닥터 스트레인지 시간을 자꾸 옮겨요 시계 줄을 2시로 틀었다가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때 그걸 유심히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듯 한마디 하셨어요 그만 돌려! 야 인마 프로펠러도 아니고 인마! 그러다 인마 날아가겠다 인마 자식아! 뭐야 이거 네 도라에몽 도라에몽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대나무 헬리콥터였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네요 예. 저 사연 들으셨죠? 네네 아 이게 본인 사연인가요? 아니요 아 본인 아니고 아 제가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라디오 중에 네 아 예 네. 이제 좀 그 타이트한 거 입으면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돌릴 수 있는 수준이면 몇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면 솔직히 우리 그 두 고안 있잖아요. 불알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 예. 공식 용어예요. 공식 용어. 불알을 넘어서는 크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방향을 신경 쓰는데. 그러니까 발기가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그 부분은 그 불알 안에서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옷을 입으면 그냥 뭉툭하게 퉁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게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저도 가끔 예. 불편할 때가 있었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꾼 적이 몇 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중간 부분이 뾰족한 부분이 딱 그게 와야 되면 이게 걔랑 딱 상극이 되니까 예. 그럴 때는 요쪽 넘길까 요쪽 넘길까 약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인데. 근데 프로펠러 될 정도면 상당히 자신 있는 사이즈인 거죠 이게. 아니 그게 또. 근데 그 사연을 듣고 이제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적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박범 씨는. 전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분들은 그냥 앞으로만 튀어나가 약간만 탁 튀어나온 분들 있잖아요 이게 꽈툭튀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돌릴 수도 없어요 옆으로 놔두라도 팅 돌아와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아니 이제 아니 아니에요 가만있어 박범 씨가 저는 평균 이상을 한참 넘어요 아니 근데 공감을 못한다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애매하신 분들이 돌리는 거지 선을 넘어가신 아니죠 근데 이게 너무 작으면 이게 갖다 놔도 다시 돌아온다면 팅팅팅팅 팅이라뇨 팅이라뇨 오늘 초면인데 팅이라뇨 오늘 초면인데 곽팅이라뇨 근데 그게 엄청 길어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꽈추 형님 오늘 초면인데 팅이라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곽팅이라뇨 저도 팅겨요 같이 팅깁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 이 얘기는 전부 다 의학적인 상담입니다 네네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궁금한 그 스키니 바지 남자한테 그 딱 붙는 스키니 바지는 원래는 딱 붙으면 이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좋죠 별로 그러니까 근데 스키니지를 하루에 몇 시간씩 24시간씩 한 3년 5년 입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짧은 시간 그 정도 입는 게 뭔 큰 문제 되냐고 그런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고사리 같은 거네요 사실 근데 어쨌든 혈액순환이 안 되긴 안 되는 거죠 딱 쪼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되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야, 너 저... 걱정할 필요 없다 그지 두 개 입어도 돼 두 개 이렇게 두 개 입어 자 정말 증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하고 참 자 남자들이 그 옷이 좀 약간 시원하게 입는 게 좋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밖에 보면 음낭이라는 주머니도 보면 주름이 되게 많잖아요. 보면. 그럼 주름이 많은 이유는 표면적을 상당히 넓혀가지고 주변보다 이게 약간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낮게 해주려고. 그럼 우리 정자라든가 우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좀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막 집에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 얼음물 담그고 있고 막 냉수 마찰 좋다고 하는데 예, 예. 감기만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우나에 가서도 그걸 꼭 이렇게 냉탕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거 하면 그 따뜻한 데 사는 그 적도 지방에 사는 따뜻한 동네 분들은 그러면 막 뜨뜻하잖아요 여기가 예. 항상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은 뭐 거의 뭐 성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 얼마 다산의 민족이 그렇죠 그러네요 그 동네 보면 8-9은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니죠 이거 그럼 지금 문자 게시판 일단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네 문자를 좀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4862님 거부터 저도 지금 정관 수술 했거든요. 네네네. 아이가 둘이 있고. 네. 네, 이분의 이제 궁금증입니다. 꽈추 선생님, 전 정관 수술을 한 지 5개월 돼 가는데요. 수술했던 부위에 작은 혹 같은 게 생겼고 가끔 얼얼하게 기분 나쁜 통증이 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데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긴 해서 솔직하게 그 수술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정관을 잘라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전혀 못 만나게 안에 막 실로 묶고 막 레이저로 지지고 묶고 레이저로 하는 수술은 없어요, 이렇게. 그럼 잘못 레이저로 하는 건 다 사기예요, 사기. 뭐야? 비뇨기과에서 레이저로 뭐 수술했다면 다 사기라 생각하면 돼. 아니 자르는 것까지. 아니 다는 아니고 그냥 99.9% 사기예요, 사기. 아니야 다 사기라 합시다 그냥. 아니야 사기야 사기. 그 사기당했니? 건강 수술을 어떻게 레이저로? 레이저가 아니고 째고 빼 떼서 끊고 이제 하는 건 다 느꼈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는데 네. 그렇게 만지면 나중에 그 부분이 몽우리처럼 생겨가지고 밖에서 아. 만지면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 약간 남아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 정도는 통증이 계속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와야 되는 겁니까 병원으로? 와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약간 아, 진통제라든가 진통제를 약간 이런 약으로 버티는 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게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하다 보면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섣부른 판단에 정관 수술을 했다가 그래도 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출산의 기회를 갖고 네네네.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능한가요? 네. 다시 아, 가능하죠 당연히. 정관 보건 수술도 가능한데 보통 한 10년 넘어가면 확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자기 미래를 잘 생각해가지고 10년 안에 묶을 가능성이 있다라면 다시 생각해 보고 저도 수술하기 전에 저는 무조건 정관 복원이 안 될 정도로 확실하게 해버리거든요. 몇 번 물어봐요 이게 절대로 정관 복원 안 된다. 물론 이세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고안에서 직접 끄집어내가지고 정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공 수정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임신은 안 된다고 몇 번을 확인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순이죠. 제가 정관 수술할 때는 아기를 안 낳으려고 이렇게 수술하는데. 나중을 대비해가지고 조금 어설프게 해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은행에 조금 맡겨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장은행이.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찬성하진 않는데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신선한 애들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꼭 신선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젯밤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애들은 네. 3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애들이에요. 이미?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3개월 전 아이들. 3개월 정도 우리 몸속에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막 긴장하고 달려야 된다. 나가자마자 달려야 된다. 발사 있는데 엄한데 막 휴재 나가고 이러면 애들. 아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네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또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위를 하잖아요. 근데 자위는 나쁜 게 아니죠, 절대. 횟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한테도 많이 하는 게 안 좋냐? 많이라는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해외 자료에 보면 11번 하신 어떤 분이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다른 거 죽을 타이밍에 그러니까 뭐 내가 심장이 아파서 그 타이밍에 운이 안 좋게 죽었어. 운이 안 좋게 얘가 죽은 거. 아 그러니까 아 몸이 죽어갈 때 같이 근데 아, 운이 안 좋으신 분이지. 안 돼.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그 자유횟수도 저한테 매일 어마어마하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저 뭐 29살 남자인데 뭐 제가 15살부터 15년 동안 하루에 5번씩 했대. 그러면서 막 형 까추 형 나 죽을 뭐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내가 답장을 달아줘 이렇게. 너 지금까지 문제였었냐라면 문제 없었대. 왜 물어보냐고. 15년 동안 문제 없었잖아 이렇게. 문제 없는 거죠 이렇게.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하게 막 공부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괜히 막 엉뚱한 생각 들면 한 세네 시간 공부할 때 딴짓 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아니 진짜요 이렇게. 그래 공부를 하면 더 집중하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딱 집중해서 할 때만 하고 딱.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야 하면서 약간 종교적으로 가면서 아 이게 안 좋은 거 제의식이 돼가지고.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 내가 이걸 제의식이고 그것도 한 2시간 고민하다 또 메일도 보내 내한테 우리 몸한테 미안해 이게 자의는 제의식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종교를 바꾸라고 그냥 어떻게 하냐고 내 보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할 바에는 빨리 시원하게 한번 하고 근데 시간 절약을 하는 게 낫죠. 어차피 할 건데 그래 그렇게 하다가 3시간 내 하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하고 다른 걸 해 그냥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하고 그냥 빨리 아우 속 시원하다 아주 시원하겠다. 알았죠 여러분들? 애들한테 그게 그 부모님들도 아들 두고 계신 분들도 3시간 참다가 하면 현타도 엄청 길게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3시간 참았는데 요거를 꼭 들려주세요 아들들한테. 예. 야, 자 고윤정 씨. 초 6, 4 두 아들 키우는 엄마인데요. 와 모르는 이 신세계 공부를 하게 되네요. 오 좋네요. 이렇게 하시 보내죠 고윤정 씨. 야 이거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1665님께서 정관 수술하면 정력이 약해진다는. 아, 이 얘기 있어. 이게 저도 이게 하기 전에 궁금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자분들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이제 뻥치는 거죠 약간 이렇게 아, 이게 트릭을 아 이 뭐 팁을 날려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 수술하기 싫잖아요 이렇게. 아, 너, 겁나요. 아, 생각보다 많이 겁나요. 와 이렇게 하면 겁나니까 이거 하면 정력 약해진다면 또 아내분들이 약간 마음 약해진단 말이에요. 어, 그래? 어, 그럼 안 되는데. 약해진다고? 지금도 안 좋은데? 얼마나 최악이 되려고. 근데 그 친구가 전 약해졌다 하잖아요 보면. 어, 예. 근데 그거는 그 친구는 약해지는 타이밍에 정관했을 뿐이야. 똑같은 거네. 다 똑같아. 원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래. 안 좋을 때 하면 아니 진짜로 거예요. 뭘 했는데 이때 차를 바꿨어. 그럼 이놈의 차 때문에 정리가 빠지는데 작가님 죽을 네. 타이밍 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 그러면 상관은 네. 없는 겁니까? 상관이 없다 보시면 맞아요. 근데 논문 보면 짜투리 논문 보면 이런 말이 나오긴 나오거든. 그 남자를 대변하기 위한 논문들이 있긴 있어요. 어, 그 남자를 대변. 내가 읽어보면 전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 저는 실제로 한 당사자인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9487님.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안 한다는 얘기에서 포경 수술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맞아, 근데 이걸 왜 물어보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진짜 이게. 왜요? 전 궁금해요. 아니 그 과추 내가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 생 자기 사는 거잖아요. 뭐 근데 안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뭐. 아니 좋은 거는 하는 게 좋아야 근데 아. 이래 말하면 또 게시판 난리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근데 좋다고 말을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하니까 아. 내가 이제는 말을 안 해. 어. 네 인생 네 과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다 연구나 의학적으로 이런. 말하면 그 우리가 제일 우리 성병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 예. 에이즈가 어릴 때 포경수술하면 60%에서 예방되는 그러니까 안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좋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지 말라고 뭐 에이즈 내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그러면 결국에는 뭐 자기는 안 하고 산다고 자기 모태솔로고 뭐 하지 말라고 그냥. 근데 요즘에는 안 하는 추세다 이런 것도 추세라는 것도 누가 만들어서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뭐 추세인가 이게 아니 무슨 추세 누가 만들어. 저는 그런 말도 들은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런 저는 포경주의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포경주의자 아니야 제가 무슨 포경교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거 없어. 아 그런 건 아니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진짜. 자기 마음이야.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그 여자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또 대답 안 할 건데 분명히 냄새 나는 경우 있잖아. 근데 봐봐 또 대답 아무도 안 한다 봐봐. 손만 손가락만 살짝 들어봐봐 이렇게. 그 손가락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 금지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경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외국에서 안 하는데 우리나라 왜 해요? 외국 의학이랑 우리나라는 틀려요. 근데 아~ 외국에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신발 신고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왜 그럴 때는 외국 비교하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 비교하고 그건 안 맞죠. 미국에서 워낙 많이 하니까 솔직히 미국하고 우리나라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떤 수술을? 그렇죠. 근데 전 세계 의료는 미국이 선두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솔직히 유럽을 무시할 건 아닌데 기초 분야 쪽에서는 이게 유럽 쪽도 상당히 발전돼 있지만 그 우리 실질적으로 수술이라든가 임상 쪽으로는 네. 우리나라 거의 세계 탑급에 탑급. 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동 이런 데도 옛날에는 막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수술 받으러 가다가 요즘은 한국으로 대부분 많이 오잖아요. 네, 왕족들이 우리나라 네, 빅포 이런 병원에 보면 이렇게 막 진짜로 그러니까. 그 막 머리 네. 쓴 사람 되게 많이 나와요. 대의 의료 기술이 진짜 상당해 진짜 엄청나다고 예. 예. 자, 8844님 되게 급하신 것 같은데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소변을 보고 턴 다음에 팬티를 입으면 꼭 셉니다. 아 이것도 분명 털 때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저 병원 가야 되나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걸로 병원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증상 있으시죠? 저는 없어요. 아, 저 그냥 있다고 해 그냥. 아니, 저를 왜 예. 오늘 안 아, 쳤는지. 방송 진행상 그냥 있다고 해. 아니 진행상 있다고 할게요. 돈이 예. 받았잖아. 그러니까 있는 건 예, 예. 제가 보낸 사연이 아니라니까요. 이따 다? 합시다 그냥. 예. 근데 오늘 사연이 다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이게 그 잔뇨감이라 해가지고 병원 진짜 맞아, 많이 잔뇨감. 오거든요. 근데 이걸 아니라 말하면 또 다른 비뇨기과 이게 수익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약간 아. 잔뇨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 일어서 가지고 이게 시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내가 그 다음에 저도 제 채널에서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병원 오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건 잔뇨감하고 틀린 거예요. 말을 쓰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 성기는 길잖아 이렇게. 예,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방에 다 밀어냈어. 요즘은 다 못 밀어내고 중간중간에 쉬는 애들이 좀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걔들이 좀 쉬고 있다가 얘가 돌아다닐 때 그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갑자기 팬티에 젖으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걸 그렇죠. 소변 보고 나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서가지고. 아 그럼 어떤 자세입니까? 자세가 아니고 제 걸 만지면서 해야 돼요 제 거를. 아... 제 걸 만지고 해야 되니까 방송이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다음에 이렇게 그런 영상을 만들어가 잘 테니까 그걸 보고 남자분들 하시면
꼭 네. 그런 정상만으로는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럼 병원 갈 필요는 없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100% 의학적인 건데 왜 못 보여줄까요? 일어서 보세요. 그럼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는 우리끼리만 보는 걸로 하고요. 광고를 듣고 올 동안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예, 예. 광고요. 더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아, 아쉽네요. 아. 그 잔뇨감으로 오해받는 거는 저희가 지금 시연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그 네네. 이름도 붙인 게 있거든요. 제가 네. 꽈다듬다 해가지고. 꽈다듬다. 쓰다듬다인데 꽈다듬다. 네. 그 밑에 그 고안 밑에 알겠지.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여기서 다 보이 못 보여드린 그거를 약간 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면 네. 또 난리 나겠네. 또 네, 다른 그러니까 옆에 병원들 네가 그걸 말해가지고 손님이 떨어지고 그러면. 근데 할 말은 해야죠 제가. 그래도. 꽈다롭네요. 예, 네, 까다롭네요. 파이팅. 야, 좋네. 네. 자, 최유뜸 씨, 꽈추형 유튜브 채널 제목 좀 알려주세요. 닥터 조물주 꽈추형 치면 나와요. 요새. 예, 그 구독하고 계시면. 근데 제 채널에 요새 영상이 별로 없고 다른데 그냥. 아까 그 방법, 그 잔뇨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올리실 거잖아요.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한번 예. 구독하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좀 아쉽다고 고정해 주시면 안 되냐고 막. 한번 또 나와주세요. 아니, 천만 원이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손실이 너무 크다. 농담이고, 아니 농담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또 비뇨약 쪽으로 아니면 성적으로 약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나와줄 수 있고 혹시 아까 밑에 나오던데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라도 언제든지 꽈추형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내가 상담 같은 거는 잠시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 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제가. 알겠습니다. 잠을 저 구할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놈들이 전화해도 좀 받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꽈추형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홍성호 원장님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